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환경 분석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오픈되어 있는 포트를 스캔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왜 XML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모이킹을 수행을 할 때, 상대방의 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들이 어떤 포트에 의해서 열려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모이킹을 수행할 때 이제 80포트, 그러니까 HTTP 우리가 웹 서비스에 집중한 나머지 이런 포트 스캔 하는 결과들의 이력 관리들을 잘 관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포트 스캔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상대방 쪽에다가 포트 스캔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기본적인 옵션들만 주고 한번 포트 스캔을 해보도록 할게요. 19168, 그 다음에 130, 119,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예, 정, 그, 저희들이 결과를 저장을 할때 항상 OX라는 옵션, 이게 XML 파일이죠. 물론 이제 텍스트 파일로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옵션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OX라는 XML 파일로 저희들이 저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mmap.result.xml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정보까지 같이 나오는 그런 옵션들이고요. 보통 이제 실무에서 이런 버전 정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구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취약점들을 분석을 할때 항상 버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버전 정보를 기준으로 어떤 공격 코드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포함을 시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XML 파일로 결과들을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가끔씩 이제 필무에서 보면은 PDF 파일 같은 경우나 그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력 관리를 할때 보통 저희들이 엑셀 파일 형태로 이렇게 이력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게 편하잖아요.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것들을 XML 파일 형식으로 저희들이 변환을 해가지고 주는 게 좋은데, 사실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HTML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니면 XML 파일로 그냥 엑셀 파일로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시 재정렬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자, 요것들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XM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TML 파일로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은 mmap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HTML 파일로 변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HTML plus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XLT plus. 예. 명령어가 발음이 안 좋죠. 그래서 mmap.result.xml 파일을 mmap. 예. mmap 다음에 result.html mmap 됐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변환을 하면은 요것은 뭐냐면은 XML 팔레, 우리가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죠. 이게 표준이죠, 표준. 이게 XML 표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도구에서도 이런 파일 형태들을 가져와서 텍스트 형식의 그런 표준들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결과들을 간단하게 파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PDF 파일 같은 걸로 변환해 가지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거 파싱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또 텍스트 파일로 놓으면은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결과 값들만 나오기 때문에 또그 필요한 정보들이 누락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요거는 간단합니다. 파이어폭스 쪽에서 열어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result. 아니 mmap result.html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HTML, XML 파일을 HTML을 변환한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는 아까 XML 파일 굉장히 복잡해 본 것들을 자기네들의 파싱 기법을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디자인을 입히는 거죠. 엑셀 파일을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요것들을 여러분들 필요한
필요한 그런 정보들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엑셀 파일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할 때는 그 엑셀 파일에 있는 건데 요것들을 여기 나온 결과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은 정리가 되겠죠. 물론 이제 텍스트 파일에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요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목록화 시켜주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ML 파일로 저장을 해야 하는 이유, 그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XML 파일로 저장을 하는 이유는 다른 도구에서 이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XML이 이제 표준화이기 때문에 다른 도구 쪽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Search Exploit라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이 Search Exploi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약점 분석 데이터베이스인 Exploit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사이트에 있는 그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 버전 기준으로 취약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있으면은 각각에 대해서 공격 기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은 만약 톰캣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톰캣에 관련된 것들이 그 정보가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것들이 공격 코드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Search Exploit 같은 경우에도 이 XML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캔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이 가져오는 이유는 그 스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버전 정보 기준으로 파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Search Exploit 잠시만요. Search Exploit 다시 Nmap이죠. Nmap이죠. 자, 그래서 Search Exploit Nmap 그 다음에 Nmap.xml 파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불러오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버전 정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검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가끔씩 조금 이제 파싱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문자열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이제 공격 코드를 조금 정제화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라고 여러분들이 칼리눅스를 활용하시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 쪽에서 한번 불러오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PostgreSQL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콘솔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스플로이트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모듈들을 불러오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헬프를 치면은 헬프 DB의 임포트 이런 것들이 있고 DB의 Nmap이라고 있습니다. 그 Nmap이라는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map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좀 줄일게요. 그래서 DB의 Nmap을 하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Nmap을 포트 스캔할 것인가 있는데 어차피 Nmap 모듈을 사용한 것이 같습니다. 근데 메타스플로이트에서 DB Nmap을 사용한 것은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포트 정보 점검했던 포트 정보를 내가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듈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서비스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들이 그 저장을 했던 Nmap research.xml 파일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db의 import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루트에 그 다음에 Nmap 이렇게 research.xml 파일로
바로 불러오시면은 XML 파일들을 파싱을 해가지고 예, 결과값들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로 등록을 확인을 여부로 확인해보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포토스캔 했던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목록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목록화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그런 취약점들을 메타스플로이트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공격 코드를 찾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mmapresult.xml 파일, 우리가 요거 말고 XML 그 메타스플로이트 말고도 이런 XML 파일 같은 경우는 오픈버스 같은 경우나 이게 취약점 분석 도구 중에 들이죠. 그래서 오픈바스, 그 다음에 이제 넷서스, 기타 여러 가지 동적 분석 도구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 XML 파일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스캔을 할 때는 이렇게 XML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는 원본들을 꼭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 다른 도구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